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7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호남 세력이 독립하느냐 이런 제목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일부 언론이나 뭐 유튜브 등에서 마치 그 호남 독립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 그런가? 뭐, 앞으로도 그런 보도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보는 자리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미국으로 이제 연수를 떠나죠. 1년 일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걸 다 채울지 아니면 돌아올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미 뭐, 상당한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정치적 가치, 뭐,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전날 지지자 모임 자리에서 불꽃의 노래를 암송했다. 이러면서 바람에 날린 씨앗이 아무 곳에서나 싹 트고 자라 꽃을 피우고 다시 씨앗을 잉태하는 야생화의 삶을 생각하며 음미해보자. 이거는 뭐 이해인수녀의 시라고 하죠?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뭐 대단히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임이냐면 이낙연계가 환송 모임을 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뭐 모임을 해체하겠다. 친목 모임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재명계 모임도 해체해라 이런 압박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런 간접적인 압박. 우리가 흔히 당구에서 쓰리쿠션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의 개념이 이재명계한테 통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모임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를 잘못 다루면 많이 쪼그라들 우려가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정한 정도 어찌 보면 그날 모임에서 이낙연계가 해체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낙연계가 잘 뭉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떠나버리고 미국으로 뭘 어쩌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과연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 국정원장 그만둔 지 며칠 안 됐죠?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이 아니고 국정원장 퇴임 후에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더군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면서 실용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아니, 아직 복당도 안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 비대위가 이렇다 저렇다 감나라 배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2선에서 적극 돕겠다. 2선에서 도와야지 1선에 나서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비대위나 당대표나 이런 일은 없다. 원로급을 추천하더라도 일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누가 일선에 나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적어도 책임 있는 언론에서는 그런 그뭐 주문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가발전이라고 봅니다. 아니, 누가 일선에 나서달라고? 지금 70이 훨씬 넘은 사람인데, 70이 훨씬 넘은 사람한테 지금 일선에 나서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텐데요. 근데 본인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일선에 안 나설 거야. 존재감 부각이죠.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라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보이는데, 존재감 부각이죠.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자, 그 민주당 내, 더불어민주당 내의 호남 또는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호남 전체를 아우르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 내지는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물음표를 찍습니다. 왜? 이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었고 자생력은 더욱더 없고 계속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온 민주당에서 어떻게 됐든 안철수 신당에 참여했고 비록 국정원장 때문에 당적을 가질 수 없었지만 6년간 민주당을 떠나 있었다. 이것이 제 인생 제 정치의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 민주당이 그래도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 민주당이 잘 극복할 거라고 믿으면
본인이 뭐 나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일은 아닐 텐데.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로 쪼개지고 호남 독립이라는 것도 결국 그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도저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믿고서 민주당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호남은 별도의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하나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일부 이제 호남파 의원들이 호남 독립 얘기를 자꾸 하고 또 일부 기자들이 그걸 자꾸 쓰다 보니까 기사화 하다 보니까 호남 독립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호남 사람들은 특히 현역 의원은 뭐 전원이 아니고 뭐 한두 명 빼고 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고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국민의당에도 지금 그러니까 호남 출신 의원이 있는 셈입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셈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민주당 내 호남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별도 살림을 차린다. 이재명을 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가능하냐는 걸 제가 지금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근데 그걸 그냥 막연히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팩트로서 한번 해보면 이런 거 있죠. 박지원 의원이죠. 이때는 2018년 2월 달에 박지원 의원이 원래 그 전에는 안철수 신당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안철수 신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안철수 대표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2018년이면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2020년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거를 모색하다가 보니까 야, 과연 국민의당으로서 총선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의원들이 이제 자기 배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배지를 계속 달 수 있을까? 의원들은 그게 첫 번째 관심사항이죠. 뭐 어찌 보면 그 당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 그 당의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계속해서 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2월이면 총선을 대략 한 2년쯤 앞두고 있는 때인데 이때 배지를 계속 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달 수 있으려면 뭔가 그때 거대 1당 거대 2당이 있는데 거기 제외하고 3당의 제3지대에서 과연 우리가 배지를 달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라도 통합하자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제 인기가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2016년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의 호남을 대부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덜컥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같이 했는데 이른바 호남 세력의 상당 부분이 아, 한 2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2017년에 그 호남은 대부분 문재인 후보를 밀어서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에 다시 들썩들썩하고 2018년 2월 달에 박지원 의원 등이 중심이 된 이른바 호남 독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민주평화당입니다. 민주평화당. 호남 독립을 했죠.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때 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과 합당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반발을 해서 우리는 딴 살림을 차리겠다. 이렇게 해서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서 차린 것이 민주평화당입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만약에 나이가 좀 젊고 그리고 민주당에 소속돼 있었다면 지금 이재명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아마 나와서 민주평화당 같은 거 하나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의 4년 전 버전이 바로 당시에 안철수 쪽에서 별도로 호남 독립을 했던 박지원 의원의 민주평화당이다. 그럼 그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됐느냐? 그냥 그럭저럭 뭐 총선 대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두 달쯤 앞두고 2020년 2월 달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뭐 이런 당하고 합쳐서 민생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민생당.
민생당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에 참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는 단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민생당에서. 박지원 의원 본인도 나왔죠. 민생당 간판을 달고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래가지고 자기 원래 지역구였던 목포에서 민주당의 김원희라는 서울시 부시장 출신 공무원 출신한테 이 사람이 48.8, 박지원 의원은 37.3, 무려 11%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아니 호남의 대표주자라는 민생당의 대표주자라는 박지원 후보도 자기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당선됐던 자기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는 마당인데 호남 독립이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호남 독립이 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해서 깃발을 들고 나섰을 때 그 깃발 밑에 뭉치면 내 배지를 달 수 있을 거야. 내지는 민주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 깃발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2024년 총선에서 떨어질 거야 호남에서. 이 확신이 들어야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게 훨씬 배지를 다는 데 유리한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호남 독립, 그러면 호남 독립의 기치 이낙연,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이미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호남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러면 호남 출신 의원들이 이낙연이라는 사람 깃발 아래 뭉쳐서 2024년에 배지를 달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죠. 하물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70이 훨씬 넘은 그 사람 2년 전에 자기 지역구에서 떨어졌던 이 사람을 믿고 따라 나설 호남 출신 의원 제가 보기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당초에 호남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호남 독립이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려면 민주당 내든 뭐 바뀌든 간에 여하튼 기치를 내걸고 그 사람의 깃발 안에 모이면 2024년 총선을 호남에서 당선될 수가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87년 이른바 1로 3김 때 YSDJ 이른바 민주진영이 단일 후보를 냈으면 노태우 민정당 후보를 이겼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단일 후보를 못 냈습니다. 이때 DJ가 YS와 갈라진 거죠. 이른바 사자 필승론. 그러니까 1로 3김이 각자 나가면 호남은 DJ가 먹고 영남 중에서 PK는 YS가 먹고 TK는 노태우가 먹고 충청은 JP가 먹으면 나는 무조건 당선된다. 수도권에서 내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당선된다. 이게 사자 필승론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나 여하튼 DJ로서는 호남 독립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대선에서는 3등을 했지만 총선에서는 제1야당이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아, 평화민주당이었죠. 당시에는 평민당.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DJ라는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DJ를 중심으로 뭉치면 평민당이 호남에서 거의 싹쓸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호남 출신 그 유력 정치인들이 DJ 밑으로 몰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DJ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역시 또 1991년 3당 합당 때 YS가 민정당하고 합쳐서 민자당이라는 걸 만드니까 그때 DJ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죠. 그 합당에 DJ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그때 황태자라는 박철원 당시 정무장관은 계속해서 DJ 참여까지를 협상을 했었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YS가 DJ가 참여하면 난 안 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민정당이 YS를 손드는 거죠. 민정당은 끝까지 YS냐 DJ냐. 근데 YS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데 DJ보다는 YS가 믿을 만하다. 내지는 또 TK와 PK니까
어느 정도 동질성 같은 것이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결국 그쪽하고 3당 합당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DJ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끝까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독립을 한 겁니다. 그 독립이 성공적이냐? 그거 뭐 좀 유보적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자민련하고 합당을 해서 그러니까 자민련하고 합당을 해서 1997년에 이제 집권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독립이라고 하려면 확고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 호남 독립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루어지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바로 2018년 민생당처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뭐 정치에서 절대라는 건 없죠. 그러나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정치부기자를 해가면서 그 내부를 관찰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민주당 내의 호남 독립 없습니다. 그냥 아마 이런 생각은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밑에서는 도저히 정치 생활 못해 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떠나지는 않되 민주당 내에 하나의 호남 파벌로서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지금 뭐 8월 말까지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뭐 거의 아마 호남 독립이라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으실 텐데 그때 들을 때마다 아 호남 독립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거기다가 새로운 지도자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등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정치적 연령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립. 왜 그러냐면 거기 출신 정치인들이 모이는 데는 옛날에는 돈, 공천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돈 문제는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공천과 당선 이런 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걸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뭐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절반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있느냐. 정세균 전 국무총리 거기는 뭐 전북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따라 나서서 물론 민주당 내 정세균계도 있습니다만 따라 나서서 정치를 할 사람 없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그거 가지고 호남 독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 독립은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재명이냐 아니냐인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계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 많지 않습니다. 20, 30명? 아마 그 정도 수준일 텐데 그럼 나머지가 훨씬 더 많죠. 근데 대신 거기에는 구심점이 없고 지리멸렬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구심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낙연 전 대표로 만들어낼 가능성? 뭐 만들어내면 뭐 싸움은 될 겁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한테 이길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거기는 같은 저 이재명 의원과 같은 TK입니다. 거기다가 TK에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로 볼 때도 거기는 차기를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비이재명계가 만약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그 이재명의 대항마로 내세운다면 그거는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호남 독립 별도로 이건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이 당권 투쟁 이거를 한번 봐주시기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마 흐름이 이해가 될 것이다. 호남 독립 뭐 자꾸 이런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 제가 이런 분석을 해드립니다. 함께 한번 관찰을 해보시죠. 고맙습니다.